오늘은 대체 공휴일 16일입니다. 첫 차는 BMW 1시리즈 120D 차량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. 위쪽을 좀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. 예, 모니터가 걸리거든요. 그 부분을 잘라내고 지금 후방 카메라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. 꼼꼼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통화 기능을 안드로이드 모니터로 이용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마이크를 별도로 꼭 시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감도가 모니터에 있는 것보다 마이크에 있는 게 감도 차이가 조금 더 좋네요. 뭐 순정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통화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배선이 다 모였네요.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립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. BMW 1시리즈 120D입니다. BMW 1시리즈 120D 모니터 작업 후 촬영한 영상입니다.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놨고요. 필요한 어플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 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. 카블릿 뭐 그런 표현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순정 모니터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시계가 이렇게 표시되죠. 쭉 가시면 음악, 내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음악은 이제 USB 있는 음악 들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내비는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설정 들어가서 공장 가보니까 얘네는 이건가요? 1314네요. 1314 들어와서 여기 보면 백라이트 자동 제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라이트 켰을 때 화면 밝기 조절하는 겁니다. 그다음에 얘네는 이제 부팅 로고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. 원하는 거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하면 부팅 로고가 변경이 됩니다. 작업이 잘 나왔네요, 그죠? 깔끔하게. 차가 연식 대비 굉장히 깨끗해요. 키로수도 48,000 밖에 안 되네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까짐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. 네, 작업이 잘 됐어요.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대체 공휴일에도 예약만 하시면 시공받을 수 있는 캡틴